활동을 하지 않고 지켜왔던 얘기들을 이제는 적어도 나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. 서태지 씨와 이지아 씨가 과거 결혼 생활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시작했습니다. 2011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두 사람의 이혼 소송, 당시 이지아 씨가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된 이 사건은 양측의 극적인 합의로 마무리됐었는데요. 그 후 연기 활동과 음악 활동을 하며 조용히 각자의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이 다시 논란의 중심이 서게 된 건 이지아 씨가 한 토크쇼에 출연해 털어놓은 얘기 때문이었습니다.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기로 선택했던 것은 그분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저는... 방송 후 미성년자 동거설, 감금설 등 루머가 확산되며 인터넷에 뜨겁게 달구자 서태지 씨 측에서도 공식 입장을 밝히며 반박에 나섰습니다. 두 사람을 둘러싼 논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? 첫 번째, 7년 감금설입니다. 제가 정말 큰 불효를 저질렀죠. 찾아뵌 거 정말 7년 만에 찾아뵀어요. 제가 선택한 사람은 산에서 내려온 다람쥐한테도 들켜서는 안 되는 종류였어요. 이 같은 이지아 씨의 발언에 7년 동안 감금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요. 이에 서태지 씨는 양가 부모님과 서로 왕래했으며 연하 부부와 같이 여행과 쇼핑을 즐기는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. 두 번째, 미성년자 동거설. 16살 때 처음 만났다. 네, LA에서 한인 위문 공연이라고 있었어요. 네네. 우연히 가게 되면서 네. 거기서 만나게 됐죠. 큰 비밀을 안게 된 거죠. 이지아 씨가 미성년자였을 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이 알려지며 불거진 미성년자 동거설. 이에 서태지 씨 측은 그녀가 성인이 된 후 혼인식을 했다고 해명했는데요. 양측의 팽팽한 대립에 진실을 향한 대중들의 의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. 이지아 씨는 시나리오 작업차 미국으로 곧 출국할 예정이며 서태지 씨는 역시 컴백 준비의 한 장이라는데요. 끝나지 않는 두 사람의 진실 공방, 과연 어떻게